아이쿠, 놀팔자는 아니네. 본인이 바쁘게 움직여야지 먹고 살아. 응. 움직여야 먹고 살지. 그냥 놀면 돈이 안 들어와. 응. 결국 본인 복으로 먹고 살아. 식구들도 다. 바쁘게. 참 여자로서 고달픈 자팔자지. 응? 엄마도 좀 사주가 조금 센 편이지. 그걸로 보면. 잠시도 여태까지 가진 고생을 다 했으니까. 여자로서 좀 뭐랄까 누리고 편한 세상을 못 살았으니까 재미가 없어. 지금 재미가 없다 그래. 여태까지 뾰골 몸도 안 아픈 데가 없다. 아주 뾰골이 다 아파. 어쩌면 좋아. 지금 그런다. 지금 뾰골이 다 아프다고.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는데 제 팔자가 그렇대요. 이제는 숙연해지더라고 그거에. 처음에는 되게 바꾸고 싶은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되게 처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받아들이는 게 처방복도 없어. 네. 어? 처방복 없으면 자식복도 없다 그러지? 그래도 자식 하나는 괜찮네. 네. 어? 자식 하나는 기대할 만하네. 네. 응? 아이고 참 어쩔 수 없어. 언니 복이 그래. 응? 올해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다. 올해가 조금 괜찮아. 그래도 내년에 또 조금 더 괜찮고. 인사 이동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 이동순이 있어요. 본인이 좋은 쪽인지 안 좋은 쪽인지. 아니야, 나쁜 쪽은 아니야. 좋은 쪽으로 이동 있어. 네. 좋은 쪽으로 이동 있는데 잘하면 뭐 정직원이 뭐 딴 사람 된다 그래도 정직원 그거 뭐 안 되면 어때? 그냥 얼굴만 따박따박 받아먹어. 그것도 어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 언니도 한고집 하거든. 한고집 해. 언니는 승질이 이래. 아주 뭐 요만한 다른 사람도 요만한 꼴을 못 봐. 그냥 바른말 팍팍 해야 돼. 아부를 못해. 쉽게 얘기면 언니는 아부성이 없어. 맞아요. 응. 그래서 저 가는 거야. 응? 맨날 카트 당기는 거야. 네. 그지? 고지식해서 언니도 고지식하고 콩난다 콩나고 판난다 판나서 그래서 그래. 근데 올해는 어차피 올해는 글렀어. 네.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도 돼. 이동수가 내년에 있어. 내년에 있는데 어쩌면 잘하면 몰라 아는 사람이 네. 아는 사람이 좀 언니를 올려놓겠다. 네. 지금 그 작업 중에 있어. 아는 사람이 지금 네. 그 작업을 하고 있어. 안 하려고 하다 이번에 손을 좀 썼어. 내년에 되고 있어. 네, 제가 이번에 너무 느낀 게 많아서 저도 좀 저기를 하자. 그냥 아픔에 몸에 하자 해서 손을 좀 쓰고 있어. 그게 근데 옳은 건지. 괜찮아. 사람 타고 들어가는 거라서. 근데 구조수는 있어. 구조수는 있는데. 그냥 놔주겠어 하고 그냥 눈 딱 감으셔. 그분이 해준다 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너무 거름직한 거예요. 양심상 그 선녀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막 속에서 막 그 안 되는 건데 내 힘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번에 저실을 느끼고 손을 썼어요. 쓰려고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 흐름이 그러는 게 어쩔 수 없어.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나아. 받아들여야죠 어쩌게. 편법인데도요. 조금 그래다가 그냥 그래다 말어. 굳었어 따져 말거든. 네. 그냥 그것만 조심하면 되잖아. 구설수는 항상 있어요. 제 자신은 똑바르고 그냥 아무 적이 없는데요. 너무 주위에서 가만을 안 놔두지. 주위에서 가만 안 놔둬. 왜? 언니가 그냥 너무 고지식하고 진짜 이거를 뭐랄까 이 사람 한 사람이 쉽게 얘기면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 그러면 옆에 언니가 보는 사람이 그걸 그냥 그래도 참고 넘어가야 돼. 그래지를 못해. 그래서 구설수다는 거야. 그래서요. 언니는 정직해. 근데 옆에 사람들이 정직하지를 못해. 근데 그걸 보고 그냥 아예 그래 너 그런 사람이 그냥 눈 감고 넘어가야지. 근데 그게 성격이 그래지 못해. 그래 그냥 바른 소리를 해야 돼. 이제 안 하려고. 저 좀 자중하려고. 그게 저 살 길인 것 같아. 진짜 좀 깨어지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성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언니가 너 딱까지 살아온 것도, 인생이 살아온 것도 고달프게 살아왔잖아. 내 가정상도 그렇잖아. 네. 그죠? 그냥 서방하고 살아도 그냥 서방이 그냥 후지부지하면 그 꼴을 못 보니까, 응? 그 꼴을 못 보고 그렇게 너태까지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 그냥 사네 안 사네 해도 그냥 투닥투닥 해도 그 꼴을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살았잖아. 그래서 그래. 근데 내년에 이동수 있어.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힘내셔. 요번만 돈 깎아먹어 그냥. 요번만 돈 깎고 이동하면 그때는 정직원 되면 그때는 반소리해도 돼. 네네. 응? 알았지? 어쩔 수 없어. 사회가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래. 그냥. 근데 정직원 돼서 그냥 뭐랄까 저기를 해. 정직하게 하면 되지 뭐. 네. 그런다 그래 지금. 정직원 돼서 저기 막 응? 저기 하라 그런다. 그죠?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에 조금 괜찮다가 내후년에 조금 안 좋아요. 네? 아, 또? 응. 인간에 치거든. 저를요? 응. 또 왜 무슨 일이 있는 거? 언니는 항상 내가 그랬지. 언니도 알잖아. 굳어서 항상 딸고 다닌다는 거. 그죠? 언니는 그냥 나 죽었어 하고서 항상 저기를 하셔. 근데 그 꼴을 못 보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죽지 못해서 살아. 왜? 언니도 언니네는 쉽게 얘기하면 대감줄에 이 불사줄에 대감줄이 세서 그래요. 이게 신바람이 이렇게 세서 그래. 이 신줄 이렇게 비는 팔 빌고 살고 팔자거든. 네, 거기랑 조상 중에 그것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신바람은 엄마가 스스로 빌고 사셔야 돼. 빌고 사셔야 되는 거고 신바람은 재우셔야 돼 그거는. 그래야지만 저게 노후에 편하게 사는 거야. 엄마는 그냥 편안하게 노후에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소망이야. 다른 소망도 없어.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 노후에 자식들 잘 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식이야. 근데 그거마저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근데 그냥 흘러간 대로 사세요. 너무 돈 쫓아가지 마셔. 때로는 언니가 막 돈 쫓아가거든. 네. 너무 쫓아가지 마셔. 근데 그만해.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해고 있었으니까 이 정도니까 살지. 그것도 악착을 떨었으니까 살아. 짠돌이거든. 손 보세요. 응, 짠돌이거든. 자린 거. 응. 손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남편하고는 뭐 어떻게? 어차피 너는 너 나는 나고만 볼. 남편은 무슨 띠? 쥐띠예요. 똑같이 쥐띠야? 네. 1월 9일생. 1월 9일생? 착하긴 하네. 아이고, 이 집에는 활량기가 많네. 응? 나가면 호인이요. 집에 들어오면 그냥, 에휴, 빵점짜리고. 성은? 박. 미량밭이. 미량밭이지? 그거 봐. 미량밭이니까 마셔라, 뻐라, 놀아. 네. 이분은 그냥 술로 쩌들어 살아야 돼. 어머. 왜? 대박. 왜? 하루도 안 먹는 거야. 마셔라. 중독은 아닌데 이런 활력기가 있다니까. 아 그거 왜 그 뜻이에요? 마셔라 부어라. 지긋지긋해질 거지? 술 때문에? 활력기. 박씨가 지금 활량이에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안 사고 싶어? 때로는 안 사고 싶다 그래. 응? 근데 이혼 안 해줄 텐데 이 사람. 좀 떨어져 있거든. 근데 이혼을 안 해줘. 떨어져 있어도. 응? 지금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이렇게 저가는구나.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는구나. 아주 가까운 곳에 떨어져 있어. 사정이 있어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에이쿠. 뭘 사정이 돈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지. 지금 돈 때문에 그래. 응. 그죠? 에이쿠. 너무 지금 기로에 함정에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남편이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 사람을 너무 잘 믿어. 아저씨가. 그것 때문에. 응. 내가 그랬잖아. 가정에서는 빵점이요. 바깥에 나가서는 호인이라고. 믿어야 저는 안 믿고 나는 믿어요. 응. 언니 말 안 들어. 끝까지요? 응.
쉽게 얘기하면 언니 말은 안 들어. 넌 말은 잘 들어. 못 살아요, 저는. 근데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니까. 내년 돼야 이분이 정신 차려. 정신은 차려요? 응. 안 차릴 것 같아요. 이거에 그냥 추해. 맨날 이거에 추해. 친구, 사람, 쉽게 얘기하면 친구들 더 좋아해. 마누라보다. 그냥 그러면 의리. 응? 의리 지킨다고. 아이고, 개뿔도 실속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근데, 박 씨가 중에는 이분이 가끔 술 먹으면 눈동자가 돌아가지 않아요? 네, 그래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박 씨가 중에 장가도 못 간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술로 맞아 죽었어. 장가는 갔어요.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야? 술로 간 사람. 죽진 않았어. 지금 아주버님 한 번, 형은 돌아가셨고. 형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환갑? 아니, 저랑 띠동갑이요. 아닌데. 젊어서 돌아가신 분 있는데. 그럼 그 위에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네. 왜 그러냐. 조상이 실려서 이러는 거거든. 젊어서 돌아가신 분. 가끔 눈 돌아가고, 그 다음날 기억 못 해요. 예. 그 젊은 사람이 자꾸 실려. 죽은 망자가 실린단 말이야, 이 사람. 술 먹으면 실려요? 예. 술을 안 먹었어. 이 사람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막 술 먹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술 먹기 시작해 휘꺼덕 돌아가는데. 그죠? 네, 제가 본 것도. 죽음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 10년 전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죽음 망자가 실려서 그럴 거예요. 아... 젊은 사람. 누가 돌아가셨구나. 술 때문에요? 예. 술 때문에 돌아가신 분 있어요. 나가서 객사하신 분 있어. 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위에 조상은 잘 모르니까, 시댁이라서. 사촌인지 몰라. 사촌인지 유촌인지 모르겠는데, 자고나 박 씨가 중에 네. 젊어서 돌아가신 분 있어. 술 때문에. 네. 나가서 돌아가신 분인데, 그 사람이 그 분이 돌아가신 지 10년 안 됐어. 7, 8년? 7, 8년? 이분이 7, 8년, 10년 안쪽이야. 10년 안쪽부터 시작됐으니까. 이 사람이 미친 짓 하는 거니까. 네. 술 먹고 푹 미친 짓 하는 게 10년 안 됐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바깥에서 헛돌고 마시고 놈들하고 친해고 막 앞장서서 댕기고 막 이래. 넌 바깥에서 술 한잔 먹고 앞장서고 막 되게 요건 다 먹고 다니거든? 네. 응?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이 사람. 네. 그러니까 그 죽은 망자 있죠? 네. 그 죽은 망자를 좀 풀어내셔야 돼. 왜냐면 네. 그 조상을. 그러면 이분이 정신을 좀 차리지. 술바람이 자죠. 그 사람을 딱 떼어버리면. 와. 그래서 그런 거야, 이 사람. 이미 엄마는 어차피 포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자식을 봐서 방법을 취하셔야 될 거야. 네, 네.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야. 네, 생각해볼게. 그래야지 엄마가 살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죠? 엄마가 정직원, 내년에 정직원 되면 편해질 거야. 또 편해지면 이렇게 또 엄마 복으로 먹고 살아. 아빠는 어차피 엄마가 포기하고 살잖아. 자식 때문에 살지.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아니, 이혼 안 해줘. 아니. 정직원 그거 뭐 인사가... 아니요. 돼요. 인사가 이러면요? 돼요. 내년에 돼요. 안 되면 안 되신다고 말씀해주시죠. 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근데 됩니다. 그 사람 뼈그로 되겠어. 그래봐, 올해 두 달밖에 더 남았어? 구정 세고. 네네. 구정 세고 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도 있고, 남편하고 지금, 남편이 안 하겠다는 그 뭐, 행동을 또 해가지고, 지금 떨어져 있자 해서, 별거 하고 있고,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엄마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게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조그맣게. 가스를 내줬거든요. 3월이 만기인데 정리를 해야 될지. 휴대폰 가게거든요. 매장.
남편은 나가서 그거 차리고 다른 데다. 다른 데 차리셨어. 제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년 3월 돼요. 만기. 내년 3월 만기예요? 네. 정리를 하셔야지. 계좌 엄마가 좀 홀가분하지. 제가 못하니까 가스 내줬거든요. 가스 내줬으면 언니 앞으로 저기가 들어올 거 아니야. 조금. 조금 들어. 기름값은. 예, 그렇게 이문도 없어. 그냥 속 편하게 정리하셔. 갖고 있으면 뭐해. 갖고 있으면 계속 언니가 손해야. 앞으로 더. 두 가지를 다 못하니까 그냥. 아저씨는 그냥 아저씨대로 그냥 냅두셔. 어차피 뭐 수단은 좋아. 그래도. 어, 왜? 수단은 좋아. 왜? 장사 잘해서. 수단은 좋거든. 장사 잘해서 많이 벌어줬어요. 근데 그 불을 늘릴 만큼은 아니고. 근데 지금 나가서도 잘해요. 그리고 제가 많이 돌봐요. 애기처럼. 매일 돌봐요. 어쩔 수 없어. 그 엄마 팔자요. 딱 놓지를 못하겠네요. 놓지를 못해요. 그것도 엄마 팔자요. 근데 그 사람 제가 남들은 딱 놀아 그러거든요. 신랑을? 도박을 해서. 도박을 해서 알아. 맨날 그거에 저걸 하니까. 근데 지금 안 해요. 그래도 한번 바람피면 또 확 하루 빨리.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매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 번씩 질러. 탁 질러. 그게 바람이 조정바람이거든요. 근데 바람은 그 바람을 재우시라고. 그래야죠. 그 망자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사람 또 그럴지 모르니까 재산을 정리를 내 앞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이 된 거예요. 원래는 어차피 언니 앞으로 해야 돼. 이 사람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놔뒀어. 잘하셨지. 이분 앞으로서 저는 또 그게 너무 후회돼요. 이혼이라는 걸 안 하고 싶어서. 명예 이런 얼굴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어. 다 나가, 다 뺏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 친정에서 다 뜯어 말린 거 이번에. 그때 신청을 한 거야. 동생이. 저는 신청을 안 했어요. 여동생이 옆에서 보다가 내가 죽어가게 생기니까 지가 신청하고 그 전 저기 뭐죠? 전화로 보면 5만 원씩 되고 매일 그걸 봤어요.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정리해야 돼. 근데 그 바람은 재우셔야 돼. 엄마가 빌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신바람은 재우셔야 돼. 제가 의지할 때 한 군데 있으면 종교가 기독교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인데 버린 지 제가 오래됐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맞아서. 안 맞지. 제가 모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집에서 가까운 이렇게 선녀님, 목사님이나 이렇게 좀 와서 빈다는 게 꼭 막 돈을 들여서 크게 구슬하는 게 아니고 가끔 찾아봐도 되나 이런 그쵸? 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네. 서로 제가 그런 거를 한번 처음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와서 그냥 인사를 드리거나 뭐 먹었거든 금전적이든 와서 이렇게 인사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도 돼요. 크게 뭐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소소하게 제 형편에 맞게 지금 조금 조금씩. 그래도 돼요. 그것 좀 한번 궁금해서 왔어요. 그러셔도 돼. 언니가 뭐 여기서 슬픈...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부담스러운 그런 건 없어요. 어차피 우리네도 절처럼 어차피 법당 개방돼 있으니까 와서 상담하고 싶으면 상담하고 아니 말로 답답할 때 이렇게 와서 아 저는 그거예요. 예, 인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러고 가셔도 돼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고 가셔도 돼요. 꼭 와서 저는 정식으로 본다는 취지 말고요. 저는 어차피 제 인생 제가 알아요. 나이가 좀 이제 먹고 고생을 하다 그치. 알아요. 산전수자 다 갖고 왔는데 뭔 걱정이야. 그냥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시잖아. 그냥 저런 일도 있구나. 이런 그렇구나. 무서움 같은 것도 많이 사라진 지 오래됐고 많이 큰 일을 닥쳐봐서 그랬지. 언니 큰 일을 어떻게까지 많이 닥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빌고 살려고 그냥 어차피 그냥은 못 살아. 밀어냈어 여태까지. 아유 내가 왜? 왜 빌어야 돼? 내 인생인데. 내가 잘 살면 되는 거. 나 혼자 잘하면 안 되더라고. 빌으려고 했지. 안 돼요. 그 억지로 안 되는 거. 빌든 집안은 빌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신바람이 이렇게 부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그만해도 아예 형편이 안 되면 그냥 기도라도 하고 아니면 이제 향이라도 꽂고 인사라도 하고 가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바람이 좀 자요.
자니까 그렇게 결국 이제 정월달에 이제 진짜 널 뭐 돈들 없잖아요. 그러면 정월달에 널 액말기라도 이렇게 좀 조금씩 풀어나가고 그러면 정월달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지금 빚을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줬으니까 5천인가 줬어. 내가 돈으로 위자료라고 달라고 그래서 돈을 줘서 가게를 차리고 내가 손해보고 내 가게 내가 쉬고 정리하고 뭐 하는데 현금으로 한 그래도 한 5천 원 빚을 졌죠. 갚아야 될 돈. 아이고. 2천 소상공인하고 뭐하고 계산해보니까 눈꼴 빠지네. 제가 이제 버는 수입은 적고 그래서 정직원 면접을 본 거고. 정직원 되니까 너무 복대하지 마셔. 하지 마시고 편한 대로 저걸 하셔. 제가 가끔 이제 어떻게 방법이 생기면 여기가 딱 좀 제가 들어오는 마음도 편하고 저도 물생활을 어항이랑 이런 화초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딱 맞더라고요. 답답하지 않고 많이 다녀봤는데. 본인이 아마 느낄 거예요. 엄마가 본인이 편한 데가 있어. 편한 데로 절대 누가 안 편했거든요. 많이 다녀봤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엄마도 신가물이기 때문에 많이 여기저기 많이 댕겼지. 근데 이제 편하지가 않거든. 제가 금전적으로는 어떻게 처음부터 팍 못하고 먹을거나 뭐 이런 제가 들어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는 와서 한 번씩 인사드리고 갈게요. 그러세요. 그럼 제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러셔. 여기서 귀찮을지 몰라도. 아니, 안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언니처럼, 이렇게 금전적으로 많이, 이렇게 저간질 못한 분들은 이렇게 많이 오세요, 그래도. 지금 빚 갚을 거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카드 값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 2, 300 주고, 1, 200 주면서 큰 소리 치고. 제가 다 어떻게 메꾸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 없으면 이 집안에는 엄마 없으면 죽어.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쓰고 엄마가 행복해요 지금. 엄마 없으면 죽는다니까. 전부 다 지금 엄마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 하니까. 딸내미 이제 전공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서야 한 3개월 됐어요. 잘했네. 그래도 자식들은 그래도 하나가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딸 하나. 그 자식이 그래도 다시 또 볼 거예요. 자식이 영 요즘에 제 맘 같지 않아서. 이제 머리 컸잖아. 아주 그냥 맘대로 하려고 하네. 머리 컸으니까. 20살이에요? 네. 뱀띠잖아. 네. 뱀띠니까. 3월 2일생. 아이고, 3월 2일생 더구나? 새벽 2시. 그러니까 그렇지. 3제잖아. 3제인데다가 이 얘기는 자기 주장이 세. 엄청 세. 자기가 해계시는 건 죽어도 안 해, 이 얘기는. 그거 놈 밑에 있기 힘들 텐데. 네. 이 얘기는 놈 밑에 죽어도 안 있어. 이 얘기는 지 사업을 하고 지 저기를 해야 돼. 지금 애견 미용사로 자리는 잘 잡은 거 같아. 잘했네. 애견 미용사 그러면 자리 잡았으면 잘했네. 그걸로 돈 벌고. 3년 동안 가르쳤어요. 한 달에 이상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잘하셨네. 3년을 가르쳤더니. 걱정 안 하셔도 돼. 애는요? 남자는 제가 좀 젤을 내고 다니고. 시집을 늦게 가야 돼. 이 얘기는 시집 늦게 가야 돼. 이 얘기는 내 명예, 내 돈이 우선이야. 남자친구도 남자친구도 그다지 확 지가 막 저가지는 않아. 그냥 누구 말대로 심심하니까 만나고 외로우니까 만나는 거야. 그렇게 막 결혼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어. 떼지 마셔. 그리고 이 얘기가 거의 25, 27 되잖아요. 그럼 돈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서 엄마 주니까 걱정하지 마셔. 아, 진짜요? 지금은 별 수입 없어. 네. 근데 27, 27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엄마한테 돈 주어. 걔도 이 얘기 돈복은 있어. 이 얘기 돈복 많아요. 어머. 지금 그래도 돈복 많아. 걱정하지 마셔. 진짜? 엄마보다 돈복 더 많아. 이 얘기. 제가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걔 인생을 위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얘는 돈복 많아요. 엄마보다 더 많으니까 엄마보다 더 인생. 옆에서 이 얘기가 좀 삐딱하게 나가지도 않지만 삐딱하게 이렇게 나가려면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꾸짖어야 되나 아니면 제가
다독거리셔야 돼. 이건 사랑으로 이렇게 다독거리셔야 돼. 이 얘기는 꿀절리잖아요. 야단치잖아요. 삐딱선 탑니다. 그러니까 잘 다독거리셔. 윽박지르지 말고, 얘는 윽박지르는 거 싫어해요. 다독거려야 돼. 다독거려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다독거리면 잘 말 잘 들어요. 안 들은 척 하면서도 들어요. 그러니까 윽박지르지 마셔. 네네. 그렇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얘는 아빠랑 합치는 거 완전 반대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누구를 선택해야 돼? 누구? 이 얘기요? 누구를 선택하냐고요? 네, 저는 지금 가운데서 죽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엄마 생각해야 할 텐데. 아니, 저가.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 딸님이랑 같이 살아야지. 네. 딸님이랑 같이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빠는 그냥 바람이, 조상바람이 그냥 부는데도 들어왔다가도 또 나가고, 들어왔다가도 또 나가고, 그러니까 냅두셔. 응? 냅두시고. 제가 어떻게 못하죠? 네, 어떻게 못해. 더구나, 지금 9시잖아. 더워가지. 네네. 어쩔 수 없어. 알겠습니다. 알았죠? 그렇게만 하셔. 제가 뭐 조심하거나. 인간을 조심하라고, 구두수를. 그것만 오래만 잘 다듬고 저가셔. 다른 거는 뭐. 다른 거는 큰 일은 없어.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 고비 9월달, 10월달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부셨어. 이미 너무 많아서 나중엔 진실이 밝혀지는데. 그쵸. 그런데. 진실은 다 밝히게 돼 있어. 알겠죠? 때로는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는데. 그게 저예요. 예. 근데 엄마가 이제 고지시켜서 그랬더니 그런 건데 그냥 냅둬. 진실은 다 밝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약도 끊고 한 세 달 먹었었거든요. 힘들어. 먹지 마. 이제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 술도 안 먹게 되고. 중독자처럼 막 힘들 때 두세 달을 밥 안 먹고 술 먹었더니 안 되겠더라고. 엄마만 스스로 망가져. 응? 스스로 망가 강해져야 돼. 다른 남자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좀 더 있다가. 지금 남자 생기면 언니는 모든 생활이 다 엉망이로 돼버려. 아니, 남자 관심도 없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당분간은 남자 생각하지 마세요. 아, 네. 알았죠? 그럴 일도 없고. 딸만 생각하셔. 아, 딸도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미워요. 지일 저걸 하니까. 그리고 몸 챙기셔, 몸. 언니는 내 몸을 챙기셔야 돼. 내 몸을 챙기고 그러면 좋은 일 있어. 네. 내년에. 알았죠? 다행이다. 감사합니다.